안녕하십니까. This is 진상도. 에스토니아 전투식량에 이어 발트 3국 중에 하나인 리투아니아군의 전투식량을 준비했습니다. 리투아니아의 공식 국가명은 Republic of Lithuania. 그래도 모르니까 혹시 또 확인해야지 또. 그리고 만일 라트비아 전투식량까지 한다면 저는 발트 3국의 모든 전투식량을 리뷰하게 됩니다. 와. 라트비아 빨리 주문해야지. 리투아니아 전투식량 리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오, 와, 두 개야, 두 개. 3번 메뉴, 3번 메뉴고 요거는 8번 메뉴. 한꺼번에 하기는 좀 그렇고 두 개 영상으로 나눠서 리뷰를 하겠습니다. 왜 나눠서 해? 동시에 해버려. 야, 이걸 하나를 다 어떻게 동시에 먹어. 이거 배 터져. 안 그래도 지금 꿀돼지가 되어가고 있는데. 3번 메뉴 스튜 비브 위 펄 발리 시작하겠습니다. 레츠 테이크 클로즈 룩. 자, 리투아니아 전투식량 포장지부터 한번 볼까요? 앞면은 이렇고요, 뒷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리고 리투아니아 전투식량 메뉴는 총 10가지 메뉴가 있다고 합니다. 여기 뭐 이렇게 써있는데 영어는 아니고 리투아니아어겠죠? 발음이 나쁘지만 제목 정도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우소 마이스토 다비나. 구글 번역기로 한번 돌려봤는데 건조식량 배급? 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메뉴 3번이란 뜻이고요. 그리고 요 밑에 브라브라브라브라 있는 거는 메인 메뉴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. 메인 메뉴가 스튜 비브 윗 펄 발리 매쉬, 진주보리 죽으로 된 쇠고기 조림. 그게 아마 240g 정도가 되나 봐요. 그리고 여기 보존 방법 써있는데 뭐 0도에서 18도 사이에 보존을 하라고 합니다. 그리고 총 칼로리는 1430칼로리. 이 무게는 0.67kg. 자, 이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끼 식사를 하기에는 좀 양은 많고 이게 24시간 용이라고 하기에는 좀 적은 것 같고. 당최 모르겠네. 아, 여기 메뉴 설명이 있네요. 아시죠? 이렇게 깨알그시는 읽지 말라는 뜻입니다. 자, 그래도 봐야겠죠? 타이틀 아까 읽었었죠? 사우소스 마이스토 다비나. 놀라운 게 있어요. 제가 여태까지 전투식량 하면서 이런 구성은 처음 봤습니다. 아시겠어요? 발효팩이 있습니다. 발열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체 연료가 따로 있어요. 와, 자, 이거 한번 까볼게요. 자, 이거는 뭐 설명이 없어도 애입니다. 애입니다. 방금 이 유행어 아시는 분은 제 연대. 생각보다 날카롭네요, 연대가. 잘못하면 손 빌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? 야, 이건 좀 어렵다. 아, 이거 써야 되는데 이거, 아, 그릇이 없네, 그릇. 저는 그냥 발열팩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성량도 제대로 켜지는지. 야, 이건 뭐 한 번에 켜지네요. 자, 발열팩이 있는데 앞쪽이 영어 설명이 되어 있고요, 뒤쪽이 리투아니아어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아주 신박한 아이템이네요, 요거. 야, 요거는 딱 보니까 뚜껑 딴 다음에 닫을 수 있게는 스티커인 것 같습니다. 자, 제가 여태까지 본 발열팩 중에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입니다. 발열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. 일단은 요거 A 요쪽 부분을 따서요, 발열재를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가루가 마구마구 묻어 나오는지 아닌지. 이야, 발열재에서 가루가 이렇게 안 묻어 나야지 정상입니다. 메인 메뉴가 지금 보니까 요 뜨겁게 데워 먹을 게 요 하나밖에 없어요. Stew beef with pearl barley mash. 자, 영어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. 레토르트 이 포장 상태도 굉장히 견고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요거를 발열 팩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. 쏙 들어갔고요. 요거 물을 여기까지 딱 넣으면 되네요. 여기. 발열 팩에 열정을 위해서. 스티커가 있었거든요.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이라는 거네. 야, 요거는 참 진짜 신경 많이 썼다. 리투아니아 전투식량 굉장히 섬세합니다.
이걸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고요. 자, 한 15분 동안 태우면 될 것 같습니다. 나머지 메뉴를 볼까요? 일단 비스켓 보관 상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여기 유통기간 날짜 있다. 2021년 10월 1일까지네요. 자, 가보겠습니다. 생각보다는 그렇게 고소한 냄새는 안 납니다. 자, 이거는 아몬드네요. 안에 내용물을 바로 볼 수 있으니까, 아, 이거 너무 좋은데요? 체리 플레이버 인스턴트 드링크 with 비타민C. 비타민C가 들어간 체리 맛 이온 음료입니다. 그냥 바로 마셔보도록 굉장히 내추럴한 맛이 나네요. 굉장히 부드러워요. 물티슈인데 레몬 향이 들어갔나 봐요. 비누 같은 게 이렇게 묻어 있어서 손을 닦을 수 있게 레몬 향까지는 아니지만 뭐 나쁘지 않습니다. 자, 잼이죠. 블랙커런트는 프랑스어로 카시스 베리라고 한대요. 다른 베리보다 황산화 효용이 탁월하고 스트레스 해소, 집중력 향상에도 좋다고 합니다. 비타민 A가 들어있어서 눈의 시력 저하를 이렇게 막아준대요. 블랙커런트, 저 정말 필요해요. 근데 지금 챙겨 먹기에는 너무 늦었어. 설탕. 설탕이 근데 양이 굉장히 많네요. 초코바. 오, 초코바가 아니네. 초콜릿이네. 카카오 향이라고 해야 되나요? 엄청 진해요. 야, 또 이거 다 먹으면 이거 잠 다 자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. 치킨 브라드. 치킨 브라야? 치킨 브라드야? 아무튼 닭고기 국물이 되겠습니다. 야, 이거 고소할 것 같은데. 자, 오, 그래도 짜. 와, 짜. 본 메뉴를 열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, 아주 뜨겁게 아주 잘 익은 것 같아요. 이게 진주볼입니다. 요 밑에는 비프가 들어가 있어요. 일단 고기의 양도 뭐 엄청나고 진짜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둘이서 막 이렇게 섞여 있네요. 즐거운 식사 시간. 우와! 자, 먹을 때는 장갑을 벗겠습니다. 와, 땀이 그냥. 진상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도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시는 분들 어서 눌러. 비스켓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비스켓. 눈에 좋다는 블랙커런트제. 오. 우리나라에서 파는 그 건빵 있죠? 딱 그 건빵 맛인데 단단함이 건빵이 두 배예요. 어, 너무 센데 이거? 와. 다른 유튜브 보니까 이 비스켓을 여기 이렇게 넣어서 먹더라고요.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.
그러니까 태국 향신료 같은 맛이 굉장히 강하거든요. 그러면서 짜요. 한 번 더 먹어볼까요? 원래 물을 더 많이 넣는 건가? 제가 잘못 먹은 건가? 아닌 것 같은데. 짠 거 짠 거고 오늘의 하이라이트. 진주보리 죽으로 된 소고기 조림. 야 이거 상당히 싱겁네 이게. 일단 고기 잡내가 전혀 안 나요. 그리고 고기 끝맛이 후추 맛은 나는데 그 향신료나 뭐 아니면 조미료 맛 같은데 그게 나쁘지 않아요. 소고기 조림 같은 거는 느끼해서 못 먹었거든요. 한 숟가락까지 먹는데 한 두세 숟가락 넘어가면 느끼해져서 못 먹어요. 여기에 이걸 같이 먹어야겠네. 이러니까 간이 많네. 아, 이게 짠 이유가 있었구나. 카자흐스탄 그 소고기 조림 있었잖아요. 그 맛하고 거의 비슷하네. 거기에 러시아 죽 있잖아요. 카사. 그게 섞인 맛이에요. 요거를 이제 꺼내서 여기다 놓고 이걸 잼 발라 먹어야겠네. 야, 역시 이렇게 먹어야겠네요. 와, 이것도 쎄. 와, 리투아니아 잘 나가다가 그냥 이놈의 비스켓 때문에 그냥. 자, 뭐 아몬드도 한번 먹어볼까요? 아몬드야 뭐. 야, 아몬드 먹으니까 아 맥주가 생각나. 준비한 게 있습니다. 리투아니아 맥주 볼파스 엔젤맨 프리미엄 라고. 리투아니아는 뉴욕타임즈에서 꼭 가봐야 할 맥주의 나라로 선정될 만큼 맥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. 이 맥주는 볼파스 엔젤맨의 대표 맥주인 프리미엄 라거 맥주라고 합니다. 알코올 도수가 5.2나 된대요. 야, 다른 것보다는 약간 세네요. 섞여 있어서 굉장히 위생적일 것 같습니다. 볼파스 엔젤맨 프리미엄 라거. 야하, 시원한 맥주 한 잔. 까,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꿀떡꿀떡 넘어가네요. 자, 남은 음식을 먹어야겠네요. 뚝딱. 비프 슈트 같은 거는 되도록이면 안 먹으려고 했는데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. 리투아니아 소고기 슈트 최고. 나머지 다크 초콜릿도 먹어야겠죠? 근데 보니까 그 커피가 없네. 그게 좀 아쉽습니다. 달지 않아 좋아. 아시죠? 잘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. 감사합니다.